안녕하세요. 꽃보다 달깁니다. 9시 다 돼가는데 거리대 나와봤어요. 아침보다 따뜻해요, 날씨가. 신기하게 이게 밤으로 갈수록 따뜻하더라고요. 그래서 새벽 온도가 한 4도 정도 돼서 봄 같은 그런 날인 것 같아요. 중부가 되게 추운데, 야, 이렇게 또 추워졌다가 갑자기 이렇게 더워졌다가 참 신기하네요. 신기한데 비가 이렇게 소리 없이 조금씩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어요. 그래갖고 하우스를 벗겨주려고 나왔습니다. 뭐 새벽에 영하 4도에다가 저희가 낮에는 새들이 와서 죄다 쪼아먹고 제가 뒷베란다에다가 그 맵이나 금을 굳히고 있었거든요. 걔는 신기한데 제가 노숙을 좀 늦게 시켰어요. 그 뒷베란다에 있다 보니까 얘가 너무 웃자라갖고 뒷베란다에다가 이제 그 행이나무처럼 좀 걸어놓고 있었더니 오늘 내놓다가 깜짝 놀랐습니다. 어저께 밤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오늘 내놓다가 보니까 새가 야, 그 바깥에 걸어놓은 것까지 다 쪼아먹은 거예요. 야, 이게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진짜 제가 아끼던 맵이나 금하고 그 금들을 다 쪼아먹었더라고요. 보니까 치설송 금하고 맵이나 금뭐 카쇼 적금 설마 했는데 절벽에 매달려 있는 것까지 얘네들이 와서 다 뜯어먹네. 그래갖고 제가 비닐봉지를 거기다 씌워줬거든요. 안에 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갖고 씌워갖고 내놨는데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되게 따뜻하고 좋네요. 신기하게 밤 되면 더 추울 줄 알았는데 온도 확인을 해봤어요. 근데 낮에가 더 추웠고 밤에 그 새벽에 내려가는 온도가 4도예요. 4도. 4도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. 영하로 내려가면 어쩔까 생각해서 얘네들이 12월 갈수록 약간 이렇게 그 11월에 영하 1도랑 제가 12월에 영하 1도가 매우 다위가 버티는 게 틀려진다고 얘기했죠. 그래갖고 요번에 새벽에 그좀 영하 내려가면 애들이 좀 힘들겠다 싶었는데 영상 4도. 지금 나와보니까 제가 창문을 활짝 열어놨는데 이게 어저께보다 한 8도가 높아요. 8도가 높은데 애들이 그래도 잘 노숙할 것 같아. 이렇게 벗겨놨다가 아침에 나와서 덮어줘야 돼요. 얘네들이 신기하게 먹을 것게 없다 보니까 저희 집그 거리대 다육이들을 찜을 한것 같아요. 애들이 출근 도장을 찍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집 미스틱이 꽃대로 올리네요. 요 아이가 꽃대로 올리고 있습니다. 요 며칠 전에 제가 자구 번식한다고 떼어주네요. 꽃대를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. 그러니까 자구도 품고 꽃대도 올리고 꽃대를 두개 올리네요. 얘네들이 그러니까 립스틱 요런 창들이 겨울 생장형이 맞는 것 같아요. 동형. 동형인데도 여름에 무난하게 잘 버티고 겨울에도 추위에도 좀 강한데 노숙이 안된 애들은 노숙을 추운데 영하 내려갈 때 내놓으면요 냉해를 입더라고요. 냉해를 입기 때문에 노숙이 된 애들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하엽이 엄청 많죠. 제가 물을 사실 거진 10월 달서부터 굶긴 거죠. 뭐 여면시비로 물을 준 거고 흙에다가 직접 대고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많이 물고픈 상태로 자기네 그 입으로 영양분을 충당을 하는 거예요. 이렇게 많이 하얘지죠. 그래서 이게 입장이 농도가 짙어져요. 세포막이 그래서 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애들이 영하 그때 6도 뭐 7도 내려가도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.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있죠. 얘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애들은 약해요. 얘가 지금 미녀 야수인데 약간 뭔가 이렇게 짱짱함이 없어요. 짱짱함이 없고 약간 좀 그래요. 근데 얘도 근데 물준 애들이 추위에 많이 약하거든요. 그래서 물준 애들을 바깥에 내놓는 건 조금 위험한 것 같고 연면시비로 잎사귀에다가 영양분을 좀 줬던 애들 왜 다육이 입에 물이 닿으면 안 돼요 얘기를 하죠. 근데 신기하게 제가 연면시비를 올해 그 10월 달서부터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많이 뭐 오는 비를 다 맞췄으니까 뭐 연면시비 뭐 입장에 물이 닿는 거는 뭐 대수롭지 않죠. 오는 비를 다 맞고 자란 애들이라 이제 저도 이제 다육이를 키워봐서 얘네들이 뭐 입장에 물이 묻는다고 해서 죽는 애들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초보 때는 입장에 물이 묻으면 큰일 나는 그 다육이로 취급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근데 다육이 얼굴에다가 절대 물을 뿌리지 말고 물을 줄 때는 밑에 물을 받아갖고 볼에다가 이렇게 갖고 얘네들을 올려놓고 그렇게
그렇게 주라고, 그게 정석이었는데, 그래도 지금은 뭐, 거제 그렇게 안 키우고, 위에 뭐 수돗물 샤워기로 막 주죠. 그래갖고, 그 이제 정석을 믿는 분들 있죠. 그렇게 믿는 분들은 제가 샤워기로 물을 주면, 댓글에 깜짝 놀래. 왜 다육이한테 얼굴에다가 이렇게 샤워기로 물을 주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뭐, 오는 비를 다 맞춰봤으니까, 비, 뭐, 샤워기로 물을 주는 것도 전 초보 때 그렇게 또 좋았기 때문에, 그렇게 키웠는데, 오히려 짱짱하고 이렇게 추위에도 잘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10월 달서부터 약간 좀 물을 굶겼죠.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새들이 쪼아먹고 요런 게 구멍이 생기면요 냉에 약해지는 것 같아요. 구멍이 이렇게 생긴 애들이 보면 약간 입장이 그 곰마리아가 잘 있다가 새가 이렇게 쪼아서 먹고 나서 곰마리아가 분명히 괜찮은데 새가 이렇게 쪼아먹고 나서 냉해끼가 약간 있더라고요. 신기하게.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아주 잘 있죠. 그래서 비도 오고 지금은 비가 그친 것 같아요. 비가 그친 것 같고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다가 말았는데 온도가 많이 따뜻해서 깜짝 놀랐습니다. 야, 그 오전에 제가 내놨을 때 추웠었거든요. 그때 조금 살짝 추웠었는데 뭐 오후에 그더 추워질까 봐 걱정을 했었는데 신기하게도 비가 오잖아요. 날씨가 따뜻하니까 비가 오는 거죠. 만약에 추웠으면 눈이 왔을 텐데 오늘 사실 그 라디오에서 오전에 그 우박이 쏟아졌던 데도 있고 뭐 눈이 뭐 폭설이 내린 데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나서 근데 또 온도 확인하니까 오늘 날씨하고 목요일까지 날씨가 괜찮다 그래갖고 내놨는데 내놓을 때 살짝 좀 추워갖고 새벽에 온도가 더 내려가면 조금 그러겠다 했는데 신기하게도 비가 하루에 오만 가지 그 날씨가 요즘에 왔다 갔다 해갖고 비가 오고 나서 되게 푸근해졌네요. 뭐 남서쪽에서 뭐 따뜻한 바람이 내려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그래서 목요일까지는 이렇게 노숙을 시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밤에 한번 나와서 촬영해봤어요. 이거 비 와갖고 들여놨다는 분들도 있어갖고 한번 나와봤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밤에는 새가 안 오더라고요. 보니까 낮에 오지. 그래서 밤에는 이렇게 벗겨놓고 낮에 새가 올 때쯤 돼서 얼룩 나와서 이거 덮개를 덮지 않으면 진짜 그 다육이를 다 초토화시켜 놨더라고요. 그래서 뒷베란다에 있는 야 거기까지는 제가 새가 안올줄 알았거든요. 어떻게 이렇게 매달려져 있는 걸 그거를 다 아주 쪼아놨는지 아주 초토화를 시켜놨어요. 맵이나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봉지를 씌워갖고 다시 내놓기는 했답니다.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여주려고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꽃보다 달겠습니다, 여러분. 안녕.